안녕하세요. 사당 SLP 애견미용학원 전임강사 최미경입니다. 오늘은 자격검정을 앞둔 예비 미용사분들을 위해 위글을 활용한 애교클립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후부, 전부, 중부의 순서대로 초벌과 재벌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글을 활용한 애교클립 포인트 3가지. 첫 번째, 콤으로 길이감을 잡는다. 두 번째, 거위는 툭툭툭. 세 번째, 각을 없앤다. 즉, 불린다. 자, 그럼 랭클립을 시작해볼까요? 위그 랭클립 첫 번째는 큰라인의 시작입니다. 위그의 앞뒤 다리에 발목을 잡고 발바닥 부분보다 더 튀어나온 털을 일자로 잡아줍니다. 시저링입니다. 백 라인의 시저링은 파팅 라인에서부터 후구까지 잘라주는 건데요. 콤 반의 길이감으로 자르겠습니다. 세 번째 후구 90도의 시저링입니다. 콤 반의 길이감으로 생식기 라인까지 일자로 잘라주세요. 네 번째 힙각 30도의 시저링입니다. 백과 후부의 각을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앵뮬레이션의 시저링입니다. 후부 일자 자른 곳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비절까지 대각선으로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후구 측면을 3등분하여 3분의 1 지점까지 후구 90도, 3분의 2 지점은 앵귤 비절까지로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3분의 3 지점까지는 비절 지면까지로 일자로 면정리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, 후부 측면 및 뒷다리 앞라인 시저링입니다. 콤 하나 길이감으로 최장선까지 자릅니다. 뒷다리 앞라인의 시저링을 하겠습니다. 뒷다리 안쪽 털을 먼저 정리해 줄게요.
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, 바깥쪽을 사선으로 잘라줍니다. 전구 중구의 초벌과 재벌입니다. 그중 첫 번째 에이프런의 시저링입니다. 에이프런의 시저링은 눈 앞에 액단에서부터 지면까지를 일자로 시저링해주면 됩니다. 두 번째 전구 측면, 중구 측면의 시저링입니다. 길이감은 콤 하나로 시저링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에이프런의 각 만들기. 최장선을 기준으로 앞
앞다리 앞다리까지 45도 45도 시저링 해줍니다. 네 번째 앞다리 앞라인의 시저링입니다. 에이프런이 끝날 앞다리 시작점에서부터 지면까지 콤 반의 길이감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앞다리 뒷라인의 시저링입니다. 엘보 기점으로 지면까지 코 하나의 길이감으로 시저링 해주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는 언더라인과 턱업의 시저링입니다. 언더라인과 턱업은 엘보를 기준으로 30도 올라가게 시저링을 하시면 됩니다. 재벌을 시작해 볼까요? 탑라인과 넥라인의 초벌 재벌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크라운의 시저링. 크라운의 시저링 첫 번째는 크라운의 높이를 먼저 자르겠습니다. 크라운의 높이는 머질의 길이와 1:1의 길이감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
시저링입니다. 탑라인의 시저링은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바로 이 탑하고 뒷다리 앞라인하고 파팅 라인을 지나는 대각선을 말합니다. 그래서 가상의 선을 그어서 탑의 끝에 포인트를 찍고 그대로 대각선으로 시저링 해주시면 됩니다. 맹 라인대로 가위를 두고 전구 측면 최장선까지 사선으로 잘라줍니다. 자, 이제 탑라인과 넥라인의 제거를 들어가겠습니다.